네, 메딕입니다. 자, 이 수조는 어미 문어가 알을 품던 수조인데요. 이제 문어들이 모두 태어나서 다른 수조로 옮겨갔기 때문에 잠깐 비어서 다른 생물을 키우려고 정리를 좀 해뒀거든요. 그런데 마침 바다에 조사를 나갔다가 어선 그물에 닫힌 아귀 한 마리를 주워왔습니다. 한 30cm 정도 되는 듯한데요. 여러분들께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저 입 아래쪽을 보시면 마치 고래처럼 주름이 있죠.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자기보다 큰 먹이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만 많이 자주 먹을 뿐이지 자기 몸에 30% 이상 되는 긴 먹이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먹이를 한 번에 위장으로 보내지 못하면 썩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 아기 몸에서 점액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상처가 많이 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저 점액 성분이 미생물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하고 뭐 노화 효능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화장품 원료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기본적으로 약간 깊은 바다, 심해에도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으로 분류하거든요. 지금 이 수조가 한 20도 정도로 제가 맞춰놨는데 한 21도 정도가 되면 조금 힘들어해요. 그게 한계 수온이라고 하네요. 자, 아기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요리가 아니라 생아기를 보신 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눈동자도 잘 안 보이고 안 그래도 무섭게 생긴 녀석이 더 무섭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눈도 제법 큰 편이고 코발트 블루의 꽃미남 눈동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게 생겼죠? 저는 헤엄치는 것도 좀 우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자, 아무튼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바닥에 가만히 있어서 혹시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우, 저 지느러미 세우는 거 보세요. 이 녀석은 등지느러미 살 연조가 가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앞에서 보면은 입이 커서 꼭 개구리 같죠? 입 주변에 달려있는 털 같은 거는 이제 피부가 변형된 피질돌기라고 하는데 위장을 하거나 작은 먹이들을 유인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 위쪽을 보면은 그 동그란 볼탁 같은 게 있고 낚시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금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요. 진짜 바닥에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항에 조금 있다 보니까 새우들이 경계심이 풀렸는지 아귀의 피질돌기를 참지 못하고 접근을 합니다. 아기도 뭐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귀찮은 것 같아요. 소문이 났는지 온 동네 새우들이 다 몰려와서 아귀를 괴롭힙니다. 정말 귀찮은지 방향을 바로 바꿔버리네요. 이 녀석이 위장을 잘해서 그런지 아가미질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죽었는지 저도 좀 확인 잘 안 돼서 계속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건드려보면 뭔가 시원치는 않지만 반응은 해요. 자,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헤엄도 곧잘 치고요. 자, 이제 먹이를 좀 줘봐야겠는데 바다에 가서 조금 작은 뱅에돈 몇 마리하고 어린 독가시치 그리고 점농어를 잡아왔습니다. 저 왼쪽에 작은 물고기 보이시죠? 이 바다의 흑기사라고 불리는 뱅에돔인데요. 아직 어려서 흑색이라기보다는 약간 푸른빛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뱅에돔이 돌아다니니까 드디어 낚싯대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기 종류를 앵글러피시라고 하는데 낚시하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이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것 같은데 말보다는 한번 보시죠. 저 작은 물고기는 독가시치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아기 입 밑으로 숨더라고요. 이 아기도 너무 작은 물고기나 새우는 안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낚시질을 계속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다가 경계를 풀고 접근한 뱅에돔을 잡아 먹었는데요. 느리게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사냥 속도가 빠르기도 빠르지만 먹이를 잡아 먹을 때 눈을 밑으로 내려서 보호한 다음에 먹이를 잡고 나서 다시 눈을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아가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먹이를 빨아들이는 모습도 잘 보이니까 관찰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물고기를 몇 마리 더 잡아 먹었고요.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데 이게 먹이를 잡아 먹고 나면 소화를 위해서 빨리 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실 잠깐 빈 수조가 있었고 냉각 장비도 있어서 20도 이하의 수온으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기가 낚시질을 하고 먹이 잡아먹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바다에서 분양받아 온 거고요. 사실 좀 키우면서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건 좀큰 수조를 준비하면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시 바다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귀가 뜰채로 잡아내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고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와,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 번에 안 딸려오네요. 아, 그리고 이 주황색 뜰채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고기 잡다가 해변에 놓고 간 뜰채를 제가 주워온 건데 고기 잡을 때 이게 엄청 편하네요. 이거 혹시 부산 앞바다에서 잃어버리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찾아드립니다. 파란색 잠자리채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다로 보내줄 거고요. 처음에 데리고 왔던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물온도와 물맛됨을 해줬고요. 자, 이제 보내줄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기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잘 살기를 좀 바라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아기가 떠나간 수조의 주인공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